제주 4.3의 또 다른 현장에서 처음으로 유령비가 세워짐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한층 더 높일 뿐만 아니라 제1본 유족분들께도 한 맺힌 삶을 푸는 자그마한 계기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4월이 오고 또 흘러갑니다. 현해탄 넘어 일본에서도 먹먹한 시간은 돌아오죠. 그렇게 맞이한 4.3 71주년, 통곡의 시간을 넘어 기억과 상생의 시대로 그 평화의 울림을 들어봅니다. 200년 만에 있는 일왕의 퇴위와 즉위식으로 온 일본 열도가 사상 처음 대연휴에 돌입한 시기. 오사카 통곡사에선 조용한 가운데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4.3 71주년 희생자 위령제가 열리는 날인데요. 이곳 통곡사는 제1동포가 운영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절 곳곳에서는 한국과 제주의 흔적을 볼 수 있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낯선 나라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 마지막 영혼의 안식처로 이곳 통곡사에 잠든 이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4.3 70주년을 맞아 이곳 통곡사에서는 위령탑이 건립됐습니다. 해외에서는 유일하게 4.3 위령탑이 생긴 곳이죠. 십시일반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였습니다. 작년 가을철에 일원비 세우고 나서요, 올해 처음으로 일원비 앞에서 일원제를 합니다. 네, 작년까지는요, 그 일반 회관에서 했는데요. 네, 앞으로 우리가 뭐 항상 그 돌아가신 분들 향 일원비 앞에서 이렇게 일원제 개최된 것을 기뻐하고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8년 이후 오사카에서는 매년 4.3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20년 넘게 이곳저곳 옮겨 다녔는데 이제부터는 매해 이곳에서 모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위령탑 건립에는 여러분들의 정성과 열정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제주 곳곳 4.3의 아픔이 깃든 178개의 마을을 돌며 돌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돌들은 바다를 건너 일본 통곡사 위령탑 아래 놓여졌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가 한창인 모양인데요. 음식들이 참 익숙하죠. 이거는 제주도식으로 제주도의 그런 식으로 음식을 차리고 있습니다. 위령제 시간에 맞춰 제주와 일본 곳곳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모두가 반가운 얼굴입니다. 제주식 제사에는 재물이 빠질 수 없죠. 멀리 고향에서 제상에 올릴 제주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귀한 마음, 정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는 제가 처음입니다만 와서 보니까 우리 제주 4.3 희생자 위령비를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오사카의 유족회의 우리 오가기 회장을 위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족회에서는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유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제1제주인들을 위해 공연하기도 한 제라진 합창단도 함께했네요. 오늘은 또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온 모양입니다.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이제 제주에서 나고 난 뭐 고사리, 미역, 표고버섯 같은 것들이래요. 그래서 조금씩 좀 사서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고 본격적인 위령제 행사가 시작됩니다. 목도 하시메. 제일 제주인들이 4.3의 아픔 속에 한 마음으로 모이는 자리, 너나 할 것 없이 숙연해집니다. 일제 강점기와 4.3의 광풍 속에 가족을 잃고
쫓기듯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 아픔을 치유하기도 전에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 끝내 그곳에서 한스러운 삶을 마쳐야 했던 제일 제주인들. 그들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제주 용산은 미나미의 시마から発信する朝鮮半島すべての若い人共同のシンボル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ためにもこれからも真相究明の動きが進んでいき、その歴史の教訓は現在に生か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数万人の島民が犠牲となり、尊い命が失われた43事件。 あれから71年目の春を迎えました。本日慰霊祭を行うにあたり、犠牲となられた方々に謹んで哀悼の意を表します。 위령탑 건립 이후 처음 치러진 4.3 위령제. 4.3은 역설적이게도 제일 제주인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끈끈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이곳에서 모여 4.3을 기리고 떠난 이와 남은 이들의 아픔을 위로할 것입니다. 이제 통곡사는 일본 4.3의 상징이 됐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4월은 오고 꽃이 진 자리에 슬픔은 피어납니다. 저 이번은 저 제주도에 못 갔어요. 근데 여기서 지냈어요. 예. 저 그때도 여기 스님 내가 여기 준비해줘서 차렸는데, 야 제주도 못 가서 좀 걱정됐는데 여기 이래서 다 됐다 할까라 すごく安心で心休むようになりました。 현해탄에 흩뿌려진 눈물. 그 눈물은 쉬 마르지 않지만 아픈 가슴에 한 송이 꽃들이 피어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합니다.